모달TV 김대표입니다. 오늘 스타렉스 2005년식 이 노랗게 돼가지고 뭐 개안 수술을 좀 해볼까 하고 왔어요.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손재주가 좋은 조영달 전문의께서 출연하기가 좀 얼굴을 보여주기가 좀 시켜야 돼서 일단은 뒷모습만 나오는 걸로 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쪽으로 카메라 좀 주문 좀 해주세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세월의 흔적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됐어요. 준비하고 됐는데 마트로 방귀끼로 3만원짜리 마트에서 산 3만원짜리 방귀끼로 요거를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이부장님을 시켜서 치약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요새 잘 말을 안 들으셔가지고 잘못 누른 거 같아요. 전화를 끊겼어요. 이어 붙여야 되니까. 저것도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건데 1, 2, 3단계로 여러 소리가 있네요. 여러 단계로 해본 거라 요거를 일단 도장매내면 조져야 안갈린다 맛이 갑니다. 거의 고맙으니까 안 쓰는 게 좋대요. 네, 안 쓰는 걸로. 요거로 일단 요거 2번. 네. 이것도 이따가 여기 벌써 티가 나네요. 돌린 데랑 안 돌린 데랑. 아, 그렇네. 아유, 괜찮네. 내 차가 아니니까 일단. 에이, 아유, 뭐.
하고 뭐 어떻게 늦춰봐도 가는 거니까 내가 늦춰야 돼. 하면 돼. 이게 뭐 좋은 거 같아. 102,000. 일단 광택기 손대기 전이고요. 요것도 아까 한 번씩 닦았어요. 그런데도 이게 타던 게 이렇게 노란 게 다 보이잖아요. 그리고 이게 이제 강풍된 후에 아주 특연히 차이가 나죠. 계속 밟고. 이거 돌리면 되네. 살아있어. 이거 라이트 바꿔 놓으면 될게요. 꽤 차이가 안 나요. 꽤 차이가 안 나요. 꽤 차이가 안 나요. 광량 뭐 아까 조전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일단은 집에서 이제 뭐 가죽 같은 이런 느낌으로 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.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.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.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. 이거는 이 부장님을 시켜서 치약으로 한번 해보려 그랬는데 좌우에 약속을 드리겠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집에서 할 수 있지 않은 업체에 맡기는 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은 오늘은 반의 성공으로. 이렇게 결론 내도록 할게요. 좀 깨끗해졌어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